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의 이선민입니다. 오늘 드릴 팁은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있는 어떤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비타민C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비타민C 관련된 거 또는 영양소와 영양제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팁만 좀 드리려고 해요. 비타민C 드시는 분이 꽤 많죠. 비타민C가 뭐 왜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는 설명을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항산화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콜라겐 합성에도 좋고, 염증 없애는 데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데, 이 비타민C를 다 드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잘 드시고 있느냐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 많은 업체들이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비타민C를 제품을 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시는 용량이나 성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비타민C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몸에 쓰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비타민C는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그 사탕수수 같은 곳에서 정제해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합성해 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타민C는 순수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첫 번째 비타민C를 드실 때의 팁은 뭐냐면 무조건 하얀 색깔을 고르세요. 원래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항산화해 주는 거잖아요. 환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산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거나 하면 그 공기와 접촉하면서 본인이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산화가 된 비타민C를 드시면 사실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독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독을 드시는 게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산화되지 않은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데, 산화가 안된 비타민C는 반드시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게 산화가 되면 누렇게 변해요. 물론 뭐 관리가 잘된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색깔이 다른 비타민C도 있긴 하지만, 초보자시라면 비타민C는 하얀 색깔을 고르시는 게 일단 제일 좋겠고요. 안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타민 드시면서 속 쓰리거나 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C가 아무래도 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위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하면 못 먹게 되니까요. 비타민C 드시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밥 먹고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훨씬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시중에 잘 보시면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산 분비를 늘리지 않는 제형의 비타민C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C 드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마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걸 거예요. 얼마나 먹나요? 얼마나 뜨면 자주 먹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비타민C에서 첫째는 용량의 문제인데요. 시중에 비타민C 보시면요, 200ml짜리도 있고, 300ml짜리도 있고, 500도 있고, 그 다음에 1000mg짜리들이 제일 많죠.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제품들을 보시면 2000ml, 3000ml 용량도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비타민C를 우리가 그 병원에 오시면 주사로 놔드리잖아요. 주사로 놔드리는 비타민C는 용량의 제한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용량이 다 흡수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위를 통해서 먹은 비타민C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아주 극소량이 흡수가 되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1000mg까지는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요. 1000mg 정도가 되면 더 이상 혈중 농도가 안 올라가게 돼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2000mg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00mg이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비타민C 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드시는 건 어차피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하나 팁은, 시중에 이상하게 1000mg짜리 비타민C가 많은 거 보시죠? 그 이유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mg까지가 제일 꾸준하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요. 1000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꺾여요,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1000mg 정도를 먹었을 때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제품들이 1000mg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드셔도 한 2000ml 아니면 한 1000ml 정도의 비타민C를 드시면 가장 효율적인 혈중 농도를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실제로 몸에서 대사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보통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한 6시간 전후면 몸 안에서 거의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를 가장 효율적으로 원래 먹는 방법은 최소한도 6시간 단위로 계속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시는 분들 별로 없죠. 뭐 특정 목적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번거롭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는 것들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땐 일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높지 않은 용량을 자주 드시는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도 이제는 용량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제형도 좀 보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이렇게 파우더형의 비타민C는 이렇게 물에 타먹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물에 타놓고 오래 두시면 다 산화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통 물병에다가 이렇게 타놓고 드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전문적인 논문을 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수병 있죠. 그런데 두시는 것보다는 유리병에 두시는 쪽이 훨씬 좀 안전하고 화학 반응을 최소한의 화학 반응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비타민C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꿀팁들 잘 보셔서 좀 따라 하셨으면 아마 조금 더 효율적인 비타민C 복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비타민C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한번더좀긴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